자, 두 번째 이슈는 유전자 편집 시장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전자 편집 상당히 생소한 단어인 것 같은데 아직 상용화된 치료제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미국에서 첫 허가 치료제 탄생이 유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업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글로벌 유전자 편집 시장은 올해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6천억 원에서 오는 28년에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1천억 원 규모를 넘어선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인 네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전자 편집, 그냥 우리 단어대로라면 유전자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뭐 잘랐다 붙였다 이런 부분인가요?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편집은 이제 특정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거나 이제 염기 서열을 변경해서 긍정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고요. 여기서 이제 질병을 유발하는 DNA를 가위로 잘라서 붙이는 특성에 기인해서 이렇게 유전자 가위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돌아가서 다음 달에 이제 미국에서 희귀 유전성 빈혈 치료제 엑사셀이라고 불리는 이 치료제가 승인을 받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 희귀 유전성 빈혈 치료제는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질환은 적혈구의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는 질병을 말합니다. 네. 이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몸 안에서 서로 막 뭉치면서 혈류를 차단하고 통증을 유발하고 또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 이런 질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엑사셀이 다음 달에 허가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 유전자 편집 시장이 개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현재로서는 승인이 좀 유력한 상황인가요? 다음 달 8일이 돼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부작용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분위기 같습니다. 이제 개발사인 버텍스 제약은 46명 대상으로 치료제를 사용했고 이 중 30명은 18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여기 중에서 29명이 1년 동안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30명 모두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실제로 더 이상 적혈구 수혈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그렇게 좀 임상적으로 좀 긍정적인 결과를 냈는데 이것만 보면 성공적인데 FDA 측에서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퍼 가위가 사람의 유전자 영향을 줘가지고 나중에 암이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그래서 FDA는 이번 다음 달 8일에 이제 엑사셀이 개발한 이 기술이 앞으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할지 아니면은 바로 승인을 내줄지 여기에 좀 시장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달 8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 다 이렇게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사실상 같은 동일한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고 이건 이제 가위라는 거는 DNA를 이제 잘라 붙여서 이렇게 새로운 긍정적인 돌연변을 만든다 이런 의미이고요. 이 기술은 2011년에 개발이 처음 됐고 이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라는 곳에 소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희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실마리를 찾았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전자 가위 기술 개발자들은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전체 유전자 편집 기술에서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엑사셀도 물론 이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다만 유전자를 다뤄야 하는 아주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시판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엑사셀 허가에 좀 남다른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엑사셀 이외에도 또 뭐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에 뛰어들 것 같은데 네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이 유전자 기술 확보를 위해서
좀 경쟁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이 글로벌 빅파마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네. 이 자회사인 알렉시온을 통해서 지난해 10월에 6,800만 달러, 우리 돈 약 89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유전자 편집 전문 업체 로직바이오를 인수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유전자 편집 플랫폼을 또 기술 이전을 받았고 또 당장 이달에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프랑스 바이오 벤처로부터 관련 유전자 편집 기술 후보 물질 10개를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만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한 3,20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에 이제 좀 올인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일라이 릴리라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도 유전자 편집 기술에 관심이 많은 모습입니다. 일라이 릴리도 최근에 심장병 유전자 편집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전자 가위 바이오벤처로부터 치료제 개발 권리를 인수를 했습니다. 최대 계약 규모는 7,8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유전자 편집 관련 기술 거래 중에서 역대 최다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툴젠이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유전자 가위 기술의 원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적 너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업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태라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영화에서 보던 그런 기술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